자, 두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평붓이고 하나는 가늘고 긴 붓입니다. 둘다 색깔은 빌리디안에다가 세피아를 탄 색깔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끝쪽에 그런 명암이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 풀잎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묘사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풀이 뭉쳐져 있는 데는 이렇게 비벼서 올라가면 되고요. 큰 붓으로 비벼서 올라가면 되고, 풀이 위쪽에서 가는 걸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이쪽에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풀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듯한 모습들을 그걸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림자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빛들에 대한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눈에 띌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같이 융화돼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띄는 부분들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그리십니까? 그리는 그림은 사실 유튜브에 지금 보여주는 그림하고는 틀려요. 예. 평소에 그리는 그림들은 이거보다 더 큰 데다 일단 그리고요. 지금 2시간 정도를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2시간 정도를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채화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보통 며칠을 그립니다. 그래서 큰 데다 며칠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놓고 어디가 더 좋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물론 계획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나중에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더 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런 그림하고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면에서는 지금 상대가 안 되죠. 네. 근데 이 정도로 그리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오해입니다. 더 정교하게 그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제가 이제 정교하게 너무 그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따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2시간 안에 충분히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제가 들고 나오지, 여러분들이 따라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제가 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안 그린다는 거죠. 아, 그럼 선생님, 평소에 그리는 걸로 좀 보여주세요. 저의 그냥 일반적인 전시회를 보면요, 제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크기 자체가 틀려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어두운 부분들이 밑에 쭉 깔려져 있어요. 밤색으로 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그릴 적에 같이 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같이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려주게 되면은 색깔이 나중에 그 색깔을 또 타야 되잖아요. 예, 그 색깔을 또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기가 이제 힘들어져서 미리 그릴 적에 이런 앞쪽에 이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윗부분하고 같이 그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를 두고 얘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이쪽도 상당히 어두움이 있지만 거리감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강하게 내리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죽어야지 이쪽 부분이 거리감으로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해서 이쪽에서 사진에서 좀 더 이쪽도 이쪽과 못지않게 어두워 보일 겁니다. 어둡고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보이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이쪽을 더 중심적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릴 때에는 꼭 그런 거리감 상관에 의해서 콘트라스트를 고려를 해라.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목책들이 있습니다. 목책. 예, 목책들이 있는데 그 목책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의 변화를 나타내 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목책은 그렸고요. 두 번째 목책입니다. 아직은 강하죠. 살짝 물을 탔습니다. 살짝 지금 그리는 색에다가 물을 살짝 탔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해 보입니다. 다시 물을 조금 더 탔고요. 자, 여기는 이제 나무인데 나무에 가려져서 여기에 목책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흐리게. 자, 여기도 나무에 가려졌지만 그런 이제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조그맣게 목책을 그려줄 거고요. 여기는 눈에 강하게 탁 튀게. 그래서 가장 강하고 조금 강하고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중간에 이렇게 너무 튀게 되면은 살짝 깎아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런 콘트라스트 차이,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그런 차이들이 여기는 아주 명확하죠. 여기는 조금 덜하고 덜하고 요런 차이들을 내주실 수 있으면 거리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돼요. 네. 그런 이제 모양에서의 다른 거리감, 이런 이제 세계 대조에 의한 그런 거리감,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그림이 좀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물론 요 풀 하나를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정교해질 수 있는 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리감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저한테 이제 가져와서 배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그린다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그림들이 다 한결같이 보면은 다 잘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가까운 데를 더 정교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흐리게 그리면서 멀리 있는데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반영. 이렇게. 여기도 반영을 아직 못 시켰죠. 네,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녹색을 그리게 되면은 주로 후커스 그린 쪽보다는 샙 그린 쪽을 좋아해요.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많이 쓰는 이유가 샙 그린 쪽은 밤색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밤색이 함유되어 있는 녹색이고 후커스 그린 쪽은 밤색이 덜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녹색입니다. 그래서 밤색을 좀 함유시켜 줘야지 녹색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깊이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원래 화학적인 어떤 녹색, 그런 이제 아주 푸르른 그런 녹색 있죠. 예, 그런 것들을 그림 잘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그림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왜 튀게 되면 안 좋냐면은 내가 거리감 등을 생각을 안 했는데 쓸데없는 곳에서 눈에 띄거든요. 색상에 대한 차별성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색의 어떤 녹색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좀 생각해서 그림 그리면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이 이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다시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군요. 생각 자체를 그림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잡념이 없어져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잡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온통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잡념도 없어지고 반대로 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지사 뭐 옛날 얘기를 자꾸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만 아프고 네, 후회만 남지.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나오게 될 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명퇴를 당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좋게 나가든 나쁘게 나가든 간에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고,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 명퇴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복수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렇게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먹고 살게 된 어떤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나이가 들면은 회사를 나오게 되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그런 길을 밟아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 달래고 있죠. 예. 회사가 처음 나왔을 적에는 거의 2년간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예, 억울해서. 억울하고, 참, 나에 대해서 되게 한탄도 되게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제 2의 인생이거든요. 물론 미대를 나오긴 했지만, 제가 원래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었었고, 물론 이제 가장 초반에 하려는 어떤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화가가. 그렇긴 하지만, 네. 자, 이 부분 나무 줄기가 들어간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요 근처가 이제 이 그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럴싸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한테 이제 이런 나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따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무를 어떻게 그리냐. 예, 그런 부분들. 나무하고 물을 뭐 어떻게 그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확실한 답은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관찰을 많이 좀 하시라는 거.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변화도 있고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혼자서 창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하는 거는 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았던 거를 내가 이제 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연에서 보아오는 거죠. 자연에서 본 거를 내가 화폭에다 그냥 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 창조해 놓은 거를 그거를 조합해서 따르게 내놓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창조라는 건. 그래서 이런 끝에서 이런 모양들이 확실하게 네, 모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네. 자, 활용정점 이런 가지가 뻗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중요하거든요. 이 가지를 얇게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얇게 그리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3호 그림이거든요. 3호. 3호 그림에다가 아주 이걸 최대한 얇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크게 그리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그리기가 편하죠. 네. 어느 정도 두께가 두꺼워도 얇아 보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다 그리게 되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3호에다 그린다고 하더라도 좀 더 큰 데다 그리면 조금 더 쉬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제가 꼭 그 사이즈를 알려줬다 해서 꼭 거기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방법은 동일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제 3호에다 그렸지만은 사람들이 오 사이즈가 한 뭐 8호나 10호 정도에다가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이즈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만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리거든요. 원래 제가 평소에 그리는 게 한 10호 정도에서 20호 정도 그 정도에다 그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정도 느낌이 날 거예요. 예, 10호에다 그린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또 그만큼 또 정교하거든요. 작아도 정교하거든요. 자,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나오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약간 이런데 밝게 들어가는 그런 나무의 그런 모양도 필요로 합니다. 이쪽은 이제 짙은 어둠이지만 이쪽은 그렇게 짙은 어둠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빛도 좀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약간 좀 밝게 해줘서 차이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하고 차이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밝은 색이 들어가는 거죠. 사진상에서는 노란색이 들어가긴 하는데 노란색으로 그려줘 봤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냥 녹색 밝은색 퍼머넌트 그린 넘버원인데요. 이 색으로 대처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이제 뒷부분도 빛을 살짝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살짝 그려주시면 됩니다. 빛을 받는 부분이죠. 네. 여기도 빛을 받는 부분. 당연히 이쪽 부분은 빛을 받겠죠. 네. 근데 이제 외로 나온 부분에서 빛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려져야 될 이렇게 풀에 앞으로 나올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네. 이 나무는 너무 세게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세게 그려주시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사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하고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맞춰 봤을 적에 사진과 이론이 일치한다. 그러면 따라서 그리셔도 되지만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따라 그리지 마세요. 자, 여기도 똑같은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 그리다 보면은 옆에 색깔을 더 나무에서 막 그리고 매끈하게 칠하기 위해서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두꺼워지게 되면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되게 그 고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얇게 그리세요. 얇게 그리다가 화면의 상태를 나와서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두껍게 그리셔도 돼요. 예. 그게 좀 더 영리한 방법이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느 게 더 나중에 수정하기 좋고 나중에
내가 뒤돌아갈 곳이 있느냐. 뭐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만은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죠. 네. 그러듯이 그려야 될 곳을 보고 자리를 뽑는 거죠. 그리고 색도 너무 처음부터 자신 없는데 진하게, 물론 맞는 얘기지만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색깔을 간을 보면서 예, 들어가다가 내가 정말로 아 여기는 확 어두워져도 돼. 여기는 뭐 더 이상 어두워져도 문제가 없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만 확실하게 어두워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요 부분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존재를 했을 적에 비로소 다른 물체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어두운 부분들은 어두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확실하게 어두워져도 되죠. 그런 데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지금 그린 요 나무에서 얘가 확 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 위치에서 얘가 확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또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눈에 띄고 이쪽도 눈에 띄고 다 눈에 띄는 그런 특징 없는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제 특징 없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명암을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위쪽은 어둡겠죠. 예, 무조건 위쪽은 어둡습니다. 나무 줄기에서 그런 위쪽은 무조건 어두워요. 왜? 위에 줄기들이 있고 예, 잎들이 있기 때문에 위쪽은 어두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명암의 차이도 낼 겸 이렇게 위쪽은 어두워질 수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 이거를 살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로 풀어주는 거. 요거는 수채화의 기본이죠. 네. 풀어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는 어두워지고 밑으로 풀고 거리감은 거리감대로 나고. 네. 그렇습니다. 이쪽도 윗부분을 살짝 어둡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요런데 보면은 나중에 이 마스킹한 부분들이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밝아져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어둠이 없으면 얘가 충분하게 밝아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벗겨내기 전에 이 주입 부분들을 이렇게 어둡게 좀 형성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마스킹이 눈에 띄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요 마스킹의 효과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을 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처 이렇게 안 칠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이게 맞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러니까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들을 자꾸 그려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뒤에 나와서 한번 그림을 살펴보십시오. 골똘히 자기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 그림의 장단점이 보이게 돼요. 네, 그런 부분들 꼭 필요로 하고요. 물론 저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뭐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봐서 그냥 들었던 어떤 풍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수 이승철 씨도 노래를 배우는 스승이 있대요. 지금 그렇게 유명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대한민국에서 소문이 난 그런 분들도 자기 그림을 누군가는 그걸 평가를 하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한 누구를 가르치지만 누구한테 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기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별로 안 돼 있으면 그 화가는 별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예. 자,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나무의 느낌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찍어 주시면 징그럽고요. 자, 나와서 제 그림을 관찰을 해 보니까요, 요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앞쪽에서 나오는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건 누굴 가르치면서 나도 발전을 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이거를 실시를 못하면 저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나와서 좀 보라고. 그래서 나와서 쭉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어두워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중에 살짝 더 위쪽으로 튀는 부분들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움이 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어두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으로. 네, 여기도 더 조금 더 어두워질게. 그렇게 되면 하이라이트인 얘가 좀 더 살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네, 누구를 가르치게 되면은 참 많이 늘어요. 그림이라는 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가 그림이 확 늘어요. 그런 계기가 없으면 스스로 내가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참가를 한다든지 작품을 발표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림이 늡니다. 예.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고 그림이 늘겠지, 그거는 안 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지만 예. 그림은 안 늡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처음부터 그림을 좀 프로같이 그냥 그리세요. 프로같이. 나는 아마추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 나는 뭐 공모전도 안 나갈 거고, 아우 제 실력이 어떻게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림 안 는다니까요. 절대로 안 는다.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림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몇 개 조각들 그림밖에, 자기 그림에서 그 습작들 몇 개밖에 눈에 안 보여요. 자, 보시면은 뒤에 깔아줬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진해 보여도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죠. 예,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뒤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너무 이거를 눈에 띄게 그리면 안 되겠죠. 살짝만 눈에 예, 들어올 수 있도록 예,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요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요 상태로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요. 뒷배경이기 때문에 예, 무리는 없는데 앞과 뒤의 차이들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살짝 이 부분에 다른 것들을 조금 넣습니다. 자, 좀 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물을 풍겨주시고 이쪽 뒤쪽으로 해서 조금 더 어두운 쪽을 좀 더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펴주시는 게 좋죠. 펴주시고 물만 묻었어요. 물만 묻혔어요. 근데 과도하게 피면 안 된다. 여기 다 뭉개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그러면 좀 더 깊어졌죠. 네. 그리고 이런 사이도 이런 것들 경계면들 이런 부분들을 좀 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색에 대한 농도를 예상하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는 거죠. 예. 저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 상황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화가들도 이거를 처음부터 그런 거를 잘 가늠해 가지고 확실하게 딱 그린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다가 나중에 그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 경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이런 사이에 경계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빛에 비쳐서 살짝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거의 어둠 속에서 가려진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밝음 쪽으로 살짝 나온 부분에서 그런 경계면들이 살짝 보이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그러면 수평선과 이런 물과의, 물과 땅의 경계선, 경계면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래요. 다음 과정들은 제가 스피드 페인팅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또 뒷부분의 시간들도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고요. 완성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밝은 부분들 어떻게 처리될지 뒷부분에서 마무리하는 부분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2의 이제 목소리 그런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 속에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 이후의 시간도 끝까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Thank you.